동글동글동글하게 경단 빚듯이 할 거예요.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아, 그냥 빚으면 되는 동글, 거? 동글동글 하면 이렇게 동그래지죠. 이렇게 빚으시면 돼요. 그냥 동그랗게 일정한 크기로. 일정한 크기로만. 일정한 크기로. 다시 한번 카카오 파우더에다가 제가 넣었다가 한번 슬쩍 불려서 접시에다가 올릴 거예요. 네. 가루 너무 많이 묻힌 거 아니고? 그냥 먹으니까 약간 쉽게 오른다. 아, 정말요? 이게 안에 럼이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하고 맛있어. 이거 만약에 어린이들이 먹을 거라서 나는 좀 우려가 된다 그러면 알코올을 좀 줄이세요. 알코올을 좋아하면 상대적으로 독주를 넣으셔도 상관이 없겠죠. 먹고 죽어라 이렇게. 자, 그래서 저희가 가루까지 묻히는 거 완성을 했잖아요. 이제 전자레인지에다가 제가 넣고 얘를 돌릴 거예요. 1분 30초에서 최대 한 2분 정도 범위 내에서 아마 다 완성이 될 거예요. 아, 그거밖에 안 걸려? 짧은 시간 동안에. 자, 가정 집마다 렌즈 성능이 좀 달라요. 이 파워가 다 달라서 30초 만에 터질 수도 있으니까 잘 이렇게 중간중간 체크를 하셔야 돼요. 터질까 봐, 이렇게. 자, 30초가 끝났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네, 별 뭐가 괜찮고. 자, 한 번 더. 자, 다 됐죠? 다 됐네. 네. 만져봐, 따뜻해요. 오, 말랑말랑. 말랑말랑, 따끈따끈. 이거 가고 있어. 네. 그래서 얘를 한 번만 더 돌려보겠습니다. 야, 이거. 자, 다 됐죠? 다 됐네. 네. 오! 야, 완전 다른 게 만들어져 버렸어. 이게 마치 느낌이. 어때요? 막 속이 안 좋을 때 먹는 이렇게 환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되게 당황한다. 나 이제